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란이 포카를 만들 거야. 이벤트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제 포카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란입니다. 아하, 하늘이채 지난번에 제가 포용계를 도전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포용계가 아니고 또 포카계가 또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런이가 오늘 포카계를 직접 도전을 해볼 겁니다. 근데 포카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포카를 직접 만들 거야. 수제 포카를 한번 만들어서 오늘 포카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제 포카 만들어 가보실까요? 포카계를 준비할 때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다이소깡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이소에서 쇼핑을 해왔지 뭐야. 간단하게 다이소깡 한 바늘 하고 갈게요. 짜자잔! 없는 재료들을 좀 사왔는데요. 텀블러를 사왔습니다. 제가 보관함에다 넣어놓을게요. 그다음 포카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인덱스 스티커. 이게 꼭 필요해요. 근데 색깔이 이쁜 게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파란 걸로 사왔어요. 그다음에 슬리브랑 말랑 미니 케이스인데요. 이 슬리브를 여기다 넣는 보관 용도로 쓰더라고요. 와! 그다음에 이거 필수템 키티 클립. 이 케이스가 예뻐서 클립을 빼고 보관함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이 클립은 딴 데다 넣어놓고 여기다가 귀여운 조각 스티커 같은 거 넣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귀여운 키티. 그다음에 이제 문서 재단기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커팅 매트. 그다음에 귀여운 조각 스티커가 나왔어요. 하찮은 느낌의 스티커를 팔더라고요. 이번 신상 같아. 그다음에 오늘 포카를 만들 때 필요한 이 손 코팅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포카를 쉽게 코팅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캡 봉투를 사왔습니다. 완벽한 포카계 앤 포용계. 본격적으로 수제 포카를 만들어 보러 가봅시다. 이제 수제 포카를 만들어 볼 건데 예런이가 미리 프린트를 해왔어요. 짜자잔. 예런이 포카를 만들 거야. 아이브 데뷔 예런이랑 핑크 아이돌 예런이 포카하면 셀카가 필수잖아. 이렇게 또 준비해봤어요. 근데 중간에 뭐냐고요? 내 갈망 포카! 농구부장 예런이 포카야! 이게 진짜 레어한 포카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넣어가지고 포카를 만들 거예요. 제가 이걸 다 만들면 한번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무지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언박싱 영상을 찍어서 날 태그해줬으면 좋겠어. 자, 우선은 일단 만들기 위해서 여기 흰 여백을 먼저 좀 잘라주도록 할게요. 날려버려! 이제 한 장씩 정성스럽게 한번 이 포카를 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잘해야 돼. 이게 잘 잘릴 수 있게 각을 잘 보면서 잘라줄게요. 이제 오늘로써 여러분들의 최애 포카는 이제 예런이로 바꿀 겁니다. 왔어. 짜자잔. 너무 재밌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만 했던 거예요? 나한테도 알려줬어야지. 예런이도 좀 알려줘. 재밌는 거 맨날 하고 싶단 말이야. 여러분 슬슬 포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걸 완벽한 포카로 만들기 위해 손 코팅을 할 거예요. 양면으로 코팅을 해줄 거기 때문에 두 장 뽑아가지고 완벽하게 한번 포카를 만들어 볼게요. 수제 포카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 이거를 떼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코팅할 포카들을 위에다 싹 올려줄게요. 간격을 조금 띄워주면서 위에다 올려주쇼. 아이돌 예런이들 사이에 농구부장 예런이를 껴넣어야겠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코팅지 한 장을 더 뜯어가지고 위에다가 덮어줄게요. 이러면은 완벽한 코팅을 할 수 있다고요. 완벽하게 위에 올려.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쓱쓱 밀어서 얘네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쓱쓱. 이런 수제 포카는 조금 아쉽게도 단면입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점 양해 부탁바람. 자, 이제 또 재단 타임. 끝선을 딱 맞춰가지고 하나씩 재단을 해줄게요. 완벽한 포카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야. 저 포카계로 성공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예련이가 어떤 개를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번에 허상로맨스로 데뷔를 했잖습니까 여러분. 아이돌로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련이도 포토카드가 나와줄 필요가 있어. 어떤 아이돌이 자기가 자기 포카 직접 만들어요. 오, 어때 어때, 반질반질한 게. 오, 괜찮지 않아? 빨리빨리 나머지도 빨리 잘라줄게요. 여러분 드디어 코팅을 다 했어요. 짜잔. 오, 생각보다 되게 반질반질하고 코팅이 되게 잘 됐어요. 여러분 그쵸? 이제 이거를 아주 완벽한 퀄리티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잘라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자르냐고요? 바로 이것을 이용하면 되지로 코너 라운더.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 코너 커터기라고 검색해서 구매했거든요. 코카의 질을 올릴 수 있는데 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찔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지. 코너 커터기에다가 이게 딱 맞을 수 있게 딱 넣은 다음에 눌러! 완전 둥근 모서리가 완성됐어요. 이렇게 내면을 다 자르면은 이제 완벽한 예런이 포카가 완성된다니 이 말씀! 완벽한 예런이 포카를 만들자! 와! 어때 어때? 예런이 포카? 너무 이쁘지? 아! 여러분 수제 포카라서 약간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왠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포카는 이거 좋아할 것 같아. 이거랑 이거. 왠지 이 두 개가 제일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아니라면 조금 미안. 여러분 예런이 포카 완성! 와! 내가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기 조금 믿기 힘들 정도의 퀄리티야. 짠! 여러분 진짜 포카 같지? 이렇게 옆에 두고 봐도 완전 이거 포카나 다름없어. 비록 인쇄를 해가지고 조금 이제 화질이 안 좋다 이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냥 포카 아니야? 둘 다 똑같아. 너무 너플거리지 않고 적당한 탄탄함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휘어지니까 이거 조금 조심해야 돼. 이제 돌아온 포장 시간! 예! 이제 예런이 포카를 받을 수 있는 당첨자 수는 한 5명으로 해가지고 두 장씩 포토카드를 줄 거예요. 뭐가 걸릴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피스 예런이랑 이걸로 해야지. 이렇게 두 개 한번 포장해볼게요. 슬리브에다가 일단 포카를 넣어줄게요. 너무 완벽한 사이즈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다음에 인덱스 스티커로 발 뺄 수 있게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탑로더를 꺼내줄 거야. 제가 직접 탐구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냥 탑로더, 하나는 예런이 수제 탑로더. 짜자잔, 완전 이쁘지? 내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야. 짜자잔, 이렇게 두 개 포장 완료! 아 이거 가능성이 진짜 좋겠다. 예런이의 정성이 아주 듬뿍 들어간 거잖아. 야 엘리나 너 너무 좋겠다. 이제 덤을 안 넣어주면 또 좀 섭섭해 하더라고. 나 너무 성의 없다. 산디오 스티커랑 다이소에서 산 스티커 덤으로 넣어드릴게요. 없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 알겠지? 귀여운 산리오 스티커 5장, 그 다음에 귀여운 스티커 1장 넣어주고 아까 사온 여기에다가 포장을 해줄게요. 예런이 포카를 소중하게 보호해줘야 된다. 알겠지? 여러분 제가 진짜 도문송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도문송 만드는 콘텐츠 한번 찍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도문송을 여러분들한테 또 나눠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알차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서 거래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재밌을까? 어! 예런이도 예런이 포카를 좀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제 바인더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너무 이쁘지? 맙소사! 여러분들도 예런이 포카 받으면 이렇게 꾸며줘. 알겠지? 예런이의 콜북에다가 이렇게 포카를 넣어주는 거야. 아! 너무 소중하잖아. 맙소사! 이벤트에 당첨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런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수제 포카 한번 만들어보세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더 재밌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어떡해, 이거 받는 사람 진짜 좋겠다. 야, 진짜 농구부장 예런이 받았다고 막 울고 실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런이가 진짜 갈망하는 포카기 때문에 다들 이걸 원하길 바래요, 저는. 이렇게 해서 예런이가 포카계 도전을 한번 완벽하게 해봤는데요. 저 포카계로서 어느 점이 부족했고 어느 점이 잘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자,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참여했으면 꼭 참여했다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예런이 포카 만간부! 만사부! 많은 사랑 부탁! 이란 뜻! 일단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언박싱 영상을 찍어준다는 조건. 어? 꼭 찍어줘야 돼. 고정 댓글에다 제가 이벤트 폼을 다 남겨둘 테니까 그거 보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저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합니다.